향수를 팔던 상점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몸에서 향기가 난다. 가죽 공장에 들어가면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사지 않아도 역한 냄새가 난다.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책을 들고 서지 못하며 책을 지닌 사람은 또한 칼을 품고 서지 못한다. 자신이 아는 것에 곧 지혜다. 의사로부터 충고를 받았다 하여 의사에게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 값비싼 귀한 진주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값싼 양초가 쓰인다. 빈곤한 집안의 아들들은 칭송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최선의 약은 감탄이다. 학교가 없는 곳에선 사람이 살 수 없다. 고양이에게서는 겸손함을 배우고, 개미에게서는 정직함을 배우고, 비둘기에게서는 정절을 배우며, 수탉으로부터는 재산을 지키는 권리를 배울 수 있다. 여름이 널리 팔리면 곧 잊혀지게 된다. 그러나 지식 또한 얕으면 곧 잃어버린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그리거나 쓰는 일과 같다. 노인을 가르치는 것은 글자가 가득 적힌 종이에 빈 곳을 찾아내 무언가 써내리는 행위와 같다.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은 잘 모르겠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